몇달 전에 금산에서 부흥 집회를 주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국에서 군산구청이 대기자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 공무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금산군청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죠? 그 이유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몇년전 전국적으로 교주의 성추문, 성폭행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JMS의 근거지가 바로 금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청년 공무원들이 금산에서 살면서 정명성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정명석이 교주로 있는 JMS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면서 청년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 일대 아름다운 곳은, 좋은 곳은 이 JMS가 다 사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좀파는 신천지입니다. 교주 이만희는 자신이 성경의 직통 계시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바로 보혜사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은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교회들이 추수꾼이라고 일컫는 신천지 사람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신천지의 손길은 교회를 넘어서 정치에까지 미치고 있는데, 일전에 한 유력 대선 주자가 신천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소문에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본거지 옆에는 신천지에 넘어간 자녀들을 돌려보내라는 부모들의 시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좀파는 문선명의 통일교, 이만희의 신천지,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 정명석의 JMS, 박태선의 천부교 등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미국에서 수입된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도 이단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는 것은 오늘부터 이제 상고하는 골로새서가 바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교주의 하수로 삼아서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사이비 종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3년 동안 미국에 가 보면은요, 이렇게 그뭐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하면은 꽃을 들고 꽃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금을 전부 다 자기 본부에 보냅니다.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기승을 부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단 문제로 시끄러웠을 정도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시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증명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엉터리야, 속아서는 안 돼라는 그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예수님이죠. 이를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애써서 개척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 사설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애타는 심정을 그렇게 갈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슴없이 그런 이단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할 정도로 이단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심각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특히 말세, 이제 종말에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네. 자신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단, 그 이단에 왜 빠지는 것일까 사람들은? 스카펙 박사는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과 영적 무지입니다. 자기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힘이 듭니다. 이렇게 대충 살아버리죠. 그렇게 포기하고는 자기 자신을 어떤 유력한 사람들에게 맡겨버립니다. 또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영적으로 무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그럴듯한 논리로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교주의 하수가 됩니다. 예. 이만희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예, 거부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수가 되면은 영혼과 육체를 착취하는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영적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CBS에서도 신천지 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자 그 수많은 청년들이요, 그 방송국에 와서 하루 종일 시위를 합니다.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하고 공부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구분하는 두 가지의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심해야죠. 첫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겉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 자신이 구세주라고 자처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예,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파수꾼이니 그런 잡지들을 팔러 다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꼭 이렇게 매달려 죽습니다. 이렇게 처형당한 것으로 합니다. 예.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래갖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특정 이단이 아니더라도 목사 자신을 절대자로 주장하는 교회, 뭐 자기가 뭐 사도라는 동어 쪽을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는, 예, 아무리 합법적인 교단에 소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단과 똑같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둘째,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는가가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성경 외에 중시하는 다른 책이 있는가? 예, 만약에 있다면 이단입니다. 통일교는 통일 원리,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안 된다 이러고서는 통일 원리를 가르치거든요. 몰몬교는 몰몬경을 경전으로 떠받칩니다. 이단 판별이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이 최고다라고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겉으로는 내세웁니다.
근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자신들이 만든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엉터리로 악용하고 인용한다는 점. 그러므로 영적으로 정확히 알아야지 그것을 쉽게 안 넘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절대 기준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면은 이단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에 속절없이 당하는 것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예. 목사들은 오로지 교회 성장에만 예, 필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들을 전도와 헌금에만 집중을 합니다. 자연히 성경의 극히 일부분만 알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봉사, 기도, 헌금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왜 성서학당이 인기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들을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풍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모습과 뜻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 바로 그 점을 파고듭니다. 예.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 앉아서 어떻게 흔들어 볼까 하다가 우리 교회로 돌아옵니다. 자기네들이 그런 사람 몇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무 외롭대요. 신천지 이단들은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하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간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교회의 친교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서로 사이좋게 격려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은 신천지에서 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몇 가지나 답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 해달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는 사람.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무슨 색의 옷이 됩니까? 이거는 알아요. 그죠? 빨간색. 종말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짐승은 무엇입니까?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흰색 된다. 그 정도 알고 있고.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양 이렇게 들이대지만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냥 당황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성경 공부에 끌어들여서 올가매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가인의 아내가 누구이고 천사장의 나팔이 몇 개이고 예, 뭐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끊임없는 질문들이 충족된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이 살고 풍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뭐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이 비본질에 탕진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본질을 알아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서 더욱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더욱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 예수님이 재림 때 무슨 구름을 타고 오냐, F-16 타고 오시나 보지? 예. 그런 것을, 예, 아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연구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것을 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하면은 생명이 살아나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내 발걸음은 자연히 하늘나라에 연결됩니다. 십계명 꼭 외우라고 하셨죠? 했죠?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거기에 저촉이 되는가? 만약에 저촉이 되면 스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내 삶이, 예, 십계명은 삶의 이정표라고 하였습니다. 이정표. 옳은 방향으로 자꾸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풍성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기독론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예,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라고 부릅니다. 대단하죠, 그죠?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만큼 언급도 없습니다. 뚱뚱하셨는지 뭐 날씬했는지 키가 컸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 네. 이단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마음에 새기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지 대화가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인과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는 그 당시 최대 도시 알렉산드리아 로마 에베소였거든요. 예,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무려 2년이나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에베소가 큰 도시니까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죠. 골로새는 에베소의 동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사람들의 왕래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복음화됩니다. 자연히. 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그 사람이 주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설립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내용도 비슷한 것이 있고요. 이 편지를 쓴 시기도 에베소서와 비슷한 BC 62년경이고 장소도 로마 감옥에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서두에 자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예.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가 이렇게 낳은 자녀가 아주 소중하죠. 그리고 제대로 올바로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뜻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번번이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높은 뜻은 뭐예요? 생존 그 자체라고 하였습니다. 생존 그 자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생존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생존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이 신앙생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존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신앙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낌대로 욕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올바로 제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필립 얀 씨는 그의 책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원재료라고 하였습니다. 내 출신 성분, 재능, 재산 정도,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장점, 단점, 성격, 자질, 외모, 건강 상태 등등. 하여간 현재 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원재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원재료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작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작품, 포에마.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원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왼쪽 원재료의 부족과 부실만을 탓합니다. 외모도 원재료라고 했죠. 요거 그냥 견적내갖고 뜯어고쳐갖고는 어떻게 해보려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은 원재료의 개선만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더 많은 돈과 능력과 건강 등등. 하나님께서 꼭 그러십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 너?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주시기만 하세요. 그리고는 그 원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장 대단한 원재료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가장 부실한 원재료를 택하십니다. 탄생부터 가장 더럽고 누추한 곳에서 소염을 통해서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택하신 곳도 나사렛. 나사렛은 쓴 저주의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예루살렘의 예수라고 부르기를 거부하셨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스스로 자칭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직업도 목수, 전문용어로 노가다. 그리고 평생 동안 머리 둘 곳도 없는 노숙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원재료 개선을 위해서 초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리 원재료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간 게 누구야? 마더 테레사. 키가 1m 50, 못생긴 데다가 학력은 고졸, 출신은 시골.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그냥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레슨, 산상수훈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어떤 원재료를 가졌더라도 얼마든지 가장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원재료는 당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소의 거부였습니다. 최고 명문 가말리엘 문하생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당시 최고 학문인 헬라 철학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습니다. 서울대에 하버드 나오고 부자에다가 미국 시민권 가졌다. 그거를 능가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능력으로 자기의 원재료를 개선한 적이 없듯이, 그리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기를 당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얼토당토 않는 사기에 번번이 당하는 것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손쉽게 한탕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면은 인생이 풀린다는 교주의 말에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너의 단점, 급한 성격, 그런 것들을 고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의 내성적인 거, 너의 덜렁대는 거, 그거 고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들춰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천성임을 알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가진 원재료를 하나님의 선물과 처사로 인정하고, 다만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선택하고 올바로 반응하고 올바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아무리 흙수저라도 점점 풍성해지고 최고의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증거 중에 아주 작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찌질이에다가 말 더듬이었습니다. 맨날 아버지한테 전문용어로 찐빠 먹고, 예, 말 더듬. 근데 지금 말로 먹고 삽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원재료와 상관없이 누구나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겠다 생각하고 출발하면서 애쓰는 동안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근심이 오히려 무엇이 돼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1차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훈련을 통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위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생각을 자꾸 버리고, 그리하면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존경까지 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 부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현재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포이에마,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 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어서 동등 자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였고 자녀도 없었지만 이 디모데로 인하여서 최고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자기가 가야 할 자리, 그런데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이럽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저하고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반드시 가야 할 때 누구를 보내면서 최신열 목사님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최 목사님이 잘못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봅니다. 고린도 교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최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형제 디모데, 하여간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바울과 디모데는 연배가 차이가 나는데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디모데가 있는 사도 바울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도 이렇게 못 부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 전서 1장이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일입니다. 이런 바울과 디모데가 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랫사람이 정말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요즘 어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출세하기 위해서 밥줄 끊긴가 봐 윗사람에게 굽신거릴 뿐이지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은 존경받을 만한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청년입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도 바울의 눈에 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윗사람에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 사제 시간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영적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도 저놈 어리지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 대신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예,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 놓이는 거죠. 예, 최신열 목사님을 대신 못 보내는 이유는 제가 존경받을 만한 짓을 못했고, 예, 먼저. 아니요, 진짜로요. 예, 깊이 반성합니다. 모든 청년들은 사랑하고 신실한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청년들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는 여러 기회를 주고 찬스를 주고 격려를 하는데 선뜻 쟤라면은 반드시 해낼 거야 라고 믿음이 가는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별로 없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일전에 얘기했죠. 3년 동안 그 편의점을 운영했는데 그동안에 20명 넘는 청년들이 파트타임으로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한 명 있었는데
그나마 그놈이 돈까지 훔쳐가고 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게 행동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꿍심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슬픈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어디에서나 그런 칭찬을 듣기를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뭐 저기 스펙 그런 게 문제가 않습니다. 윗사람이면 다 압니다. 아, 저놈 괜찮은 놈이구나. 저놈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구나. 그러면 다 됩니다. 여러분, 미적분이 세상 사업하는 데 필요합니까? 예. 집사람도 영어 잘하고 우리 애들은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올모스트. 집에서 영어 한마디도 안 씁니다. 제가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게 한국말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예. 교보문고 선정 6월의 작가. 왜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입니다. 모든 어른이 사도 바울처럼 존경받을 만하고 모든 청년들이 디모데처럼 사랑받을 만할 때 이단, 이거는 콧방귀다. 악의 세력 절대로 침투하지 않고 얼씬도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진리 안에서 행하여서 예, 사도 바울처럼 존경받을 만하고 디모데처럼 신뢰받을 만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고 건강한 영혼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처사요 선물임을 알고 그 원재료로 어떻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지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뚜벅뚜벅 행할 때 나의 길이 생명길과 연결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최고의 작품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리더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